기독교 대한 감리회라고 하는 교단에 이제 소속된 목사 장근지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초에 이제 5년 넘게 이제 연애를 끝마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신랑과 함께 레깅스 그룹에서 이제 신혼 살림을 차리게 됐습니다. 신랑은 이제 2년 전에 독일에 와서 먼저 이제 어학과정을 이수하고 이제 신학 공부를 먼저 진행하고 있고요. 저 또한 좀 이제 신학 공부를 깊이 하기 위해서 독일로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네, 짧은 저의 소개는 마쳤고요. 제가 하나 바라는 게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건데 우리 김종우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귀한 또 이렇게 미소로 저를 환대해 주신 미넨 한독교회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6주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오기까지 우리는 7주 동안 이제 부활절로 보내게 됩니다. 교회는 부활과 함께 시작이 됐기 때문에 부활절은 곧 교회의 생일입니다. 또한 교회와 함께 여기 모인 우리들, 곧 성도라고 하죠. 교회와 함께 성도도 태어났기 때문에 성도의 생일, 곧 부활절은 우리 성도들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정체성은 부활로부터 시작이 됐고 우리의 삶은 사실 부활 그 자체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일을 작은 부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 이 40일 동안 잘 보면 주일은 이렇게 세지 않고 40일을 지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주일은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주일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살아가고 있고 사실은 성도님들은 생일을 두 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매일 주일이 성도의 생일, 곧 여러분들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부활을 되게 기쁜 날, 그리고 축하의 날로 기억을 하는데 하지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에게 이 부활은 우리와 달리 그다지 기쁨과 축하의 사건으로 경험되지는 않았습니다. 엄연하게 따지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은 범죄의 사건이었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이렇게 숨기는데 사실 실패한 사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범죄 사건이 성립하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해자가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피해자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목격자가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범죄에 피해를 입은 사람, 그리고 목격자가 없어야 되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완전히 충족돼야지 범죄가 일어난다고 하고요.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폭력 예방 교육을 할 때에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여러분 목격자로서 제3인으로서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목격자가 부재하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다 라는 게 이제 예방 교육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가해자들이 있었죠. 알게는 우리가 이제 대제사장, 사두개인, 뭐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권세를 잡았던 그 로마에서 권세를 잡은 자들도 여기에 함께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예수님이시죠.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죄와 허물이 없으신 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양이 되신 거죠. 그렇다면 세 번째 목격자의 이 없음, 목격자의 부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주 촘촘한 작당 모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협박을 받으셨고 위협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목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미리 이야기를 하셨죠. 목격자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목격자들은 보아도 본체만체했죠. 들어도 들려도 들리지 않는 척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되시신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그로부터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폭력적인 상황을 목격했음에도 끝끝내 방관을 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범죄 사건에서 목격자의 진술만큼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 더욱더 불리하게 증언이 되고 소문이 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던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힘을 실어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이 있는데 그 경비병들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빌라도와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아주 힘을 모아서 예수님의 무덤의 문을 단단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생전에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라는 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어떻게든 막아야 했고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면 그 살아나셨다는 소문을 거짓말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들이 살기 때문이죠. 그런데 굳게 닫혔던 무덤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논의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 돈을 쥐어주면서 이런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라고 소문을 퍼뜨려라.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된다면 이 사람들이 저질렀던 모든 일이 사실은 잘못된 일, 틀린 일이 되기 때문에 거짓 소문을 퍼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부활은 기쁜 소식이었을까? 사실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여인들에게도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 부활은 조금 무섭고 두려운 소식이었습니다. 특히나 남성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이제 배신하고 도망쳤던 이력들이 있잖아요. 당시 제자들의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복음서들이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에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모두 걸어 잠갔다. 18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전해들은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고 되게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다라면서 이렇게 넘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마리아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는 그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다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본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고 보복을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도 겁이 났습니다. 자신들이 배신하고 버렸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내 앞에 이렇게 딱 오셨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볼 면목이 있겠어요. 그런 복잡한 마음들을 바로 제자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기쁜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그렇게 복되고 좋은 소식이라면 부활을 전한 사람들은 사실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 매우 위험하고 어려우며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내가 알고 듣고 경험한 것을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진술을 할 때에 이 진술은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유리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즉 증언이라고 하는 건 다른 한쪽과 내가 이렇게 척을 지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도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의회 앞에 불려가면서 계속 신문을 하고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들이 막 증거하고 증언할수록 불리해지는 쪽은 어디냐면 예수님을 죽이는데 도모한 사람들의 세력이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부활을 증언할수록 제발 입을 좀 다물어라 라고 하면서 계속 막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피해 책임을 우리에게 쓰려고 하니? 라면서 강하게 비난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이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본문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여기에서 논점은 여전히 누가 예수님을 죽였나? 그래서 그 피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지에 대해서 명백히 밝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죽인 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허용하고 거대하게 국가적인 폭력을 행사했던 로마 제국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제자들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굉장히 상심해서 제자의 자리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피해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구원과 생명으로 연결이 됩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 곧 임금과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용서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그래서 다시 돌이킨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책임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찔림으로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으면 너희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을 보상이 아니라 너희들 그냥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굉장히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이 용서의 은총에 소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제사장들도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5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세.
사도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유형의 반응을 보게 되는데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자들도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자들은요,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받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자신들이 이제 내가 예수를 위해 살겠다, 핍박과 죽음을 각오하고 부활을 증언하는 선택을 합니다. 반면에 대제사장들은 여전히 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심지어 사도들을 죽임으로 부활의 증언을 막으려고 하는 선택을 합니다. 부활을 두고 어떤 이들은 책임있게 부활을 살아내지만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이렇게 떠넘기면서 진리를 박해하고 진리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임에 대해서 어떠한 선택을 할지 진지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한 10글자 정도 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책임, 부활을 살아내다. 12글자네요. 네, 10글자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단순히 부활을 이렇게 막 지켜보면서 와, 오, 주님 살아나셨다, 우와. 이게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박수치고 감탄하고 단순히 뭐 떡을 돌리거나 계란을 나눠주면서 기뻐하는 거, 거기서 부활신앙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땅한 성도의 본분, 즉 우리의 책임은 이 부활을 여러분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걸 기뻐하는 걸 넘어서가지고 그 부활의 의미가 나한테 뭘까? 우리의 삶을 책임있게 살아내는 거죠.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로, 자비로 생명을 받았는데 이 생명을, 이 생명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증언하는 일에 쓰일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 이게 바로 부활을 살아내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함으로 부활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부활을 살아낸다는 건 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부활을 살아낸다는 것,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줄 아는 삶입니다. 사실 용서라는 게 어렵죠.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감히 용서를 해. 근데 여러분, 조금 넓은 의미로 보면 용서의 기본적인 의미는 받아들이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평화를 선포하시고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기서 이 죄를 죄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있는 그대로의 존재라고 바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받아들이면 너희도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너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부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용서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도달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용서를 한다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용서의 힘을 받아서 그 기운으로, 그 은총으로 흘려보내는 게 사실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전까지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사실 본인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용서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용서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자가 사실 용서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용서가 시행되고 있거든요. 모두에게 용서가 뿌려지고 있는데 그 용서를 받아들이면 용서되는 건데 그거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아 나는 거기서 받아들일 수 없어 그 시행되는 용서를 나는 피할 거야 라면 사실 용서는 튕겨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아직 예수님 몰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는 않습니다. 이 자녀답게 산다는 건 뭐냐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본인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모든 용서, 모든 자녀됨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다. 그거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밀어내느냐. 이건 사실 우리 성도의 책임인 거죠. 선택이고요. 용서가 시행되고 있는데 사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살아낸다는 것은 그 용서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아들이는 자가 곧 하나님께 용서를 맡김으로 내가 그때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10명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로 부활하신 예수를 이제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 잡고 난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나 안 믿겠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흔히 이런 도마의 모습을 보고 의심이 많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떨어진다. 불신앙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 도마의 말은 속뜻은 이렇습니다. 나도 믿고 싶다.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알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다. 근데 안 믿어진다. 그러니 나를 좀 도와달라 라는 간구이기도 합니다. 도마를 제외한 10명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했고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도마는 이 다수의 의견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 하얀 종이 위에 점 하나 찍히면 그렇게 용서가 안 되잖아요. 계속 신경 쓰이고. 최근에 제가 이제 신혼살림을 차리면서 이제 이케아에서 아주 하얀 책상을 사서 아주 꼼꼼하게 확인했는데 집에 와보니까 찍혀 있더라고요. 너무 속이 상해서 그거를 혼자 화이트로 메꿔보고 실리콘으로 메꿔봤지만 다시 이제 뭐 뜯어졌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하면서 그게 신경이 쓰였겠어요. 저한테는 그 이물질은 용서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분열, 갈등이 생긴 겁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일치하지 않은 가운데 무려 너들의 8일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이 8일 동안 도마는 공동체 안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되게 불편한 존재입니다. 대다수가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서 부활의 믿음을 가졌지만 도마는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 공동체 입장에서는요, 도마를 데리고 있는 게 사실은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계속해서 튕겨져 나가는 도마를 품는 일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부활신앙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 공동체였다면 아마도 도마는 쫓겨났을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 제자들은요 계속해서 다퉜던 게 누가 높냐, 누가 낮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 옆에 앉아있느냐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였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신앙을 경험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용서의 은총을 먼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받았던 그 용서의 은총으로 도마라는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그냥 품어버립니다. 도마의 믿음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부활을
묻는 것일 수 있겠다. 다른 방식으로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일 수 있겠다라며 기다려줍니다. 견뎌주고요. 인내해줍니다. 도마를 내쫓지 않고 도마와 끝까지 함께하는 선택을 한 거죠. 도마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임, 앞서서 말씀드린 용서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실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책임있게 부활을 살아내는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8일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하시죠.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 한번 넣어봐.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데 어떤 분들은 되게 도마를 책망하듯이 말하기도 하시지만 사실 이건 예수님의 책망하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도마가 옆구리에 손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늦게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나중된 자 도마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부활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가 선포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덮어놓고 믿어라, 안 보고도 믿는 믿음이 좋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 혹시 여기서 실제로 예수님을 직접 보시고 예수님 목소리를 직접 들으신 분이 계신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면 없으시네요. 만약에 계시다면 믿음도 대단하시지만 일단 2000살이 훨씬 넘었다는 얘기죠. 기네스북에 올라야 합니다, 여러분. 2024년까지 사셨으니.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그 사도들, 제자들보다 떨어지는 믿음일까요? 2000년이나 우리 잊혀진 믿음일까요? 앞으로 태어난 세대들은 지금 믿는 우리보다 믿음이 더 떨어진 세대들일까요? 아니지요. 이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나를 보고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죠.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최초의 제자들에 비해서 전혀 손색 없는 믿음, 전혀 떨어지지 않는 그 믿음이 모든 장소, 모든 시대, 그리고 모든 생명들에게 가능하다, 똑같이 동일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우리가 갖는 믿음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한 사도들의 믿음보다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자체로 온전한 부활이구나, 부활신앙이구나 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들으면서 생각나는 혹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진실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은총, 그 자비가 이 부활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임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미넨 한덕교회 성도님들, 책임 있는 신앙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책임 있는 삶이란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 있는 삶이란 내가 그 공동체의 구성원 안에서 점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그 점이 될 수도 있다면 그걸 이물질이다, 쫓아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같이 더불어 사는 겁니다. 왜요? 우린 다 연약하니까요.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나는 주님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니 나에게는 주님의 힘,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라면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주님으로부터 선포된 그 용서의 은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삶, 이게 바로 부활을 살아내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은총에 감사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을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삶,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시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연약한 사람을 살펴봐주고 품어주고 기꺼이 함께하는 삶, 함께 기다려주는 삶,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시기 우리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함께 부활을 살아냅시다. 책임있는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 부활의 삶으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부활을 살아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향해 오신 것처럼 주님의 부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해 오십니다. 그 부활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서 모든 삶을 품으시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 신앙 가운데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그 책임이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순결을 닮아 책임 있는 신앙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롭게 부활을 살아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살리시고 세우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